네, 마이크를 잡아주시고 일단 우리 이제 기자님들 질문을 받고 캐릭터 소개를 하기 전에 우리 드라마 연기자분들 어떻게 이제 캐스팅을 하셨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아마 그 기사를 쓰실 때 훨씬 좀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저희 화면 끝에 보시면 앞에 여기 켜는 데가 있습니다. 아, 거기에 네. 그렇죠. 네, 잘 나옵니다. 네, 뭐 이렇게 앉은 순서대로 하면 박훈 씨는 뭐 저랑 좀 여러 복잡한 인연이 있었는데 제가 그 박훈 씨 와이프 박민정 씨라는 배우가 있는데 제가 옛날 데뷔시켰어요. 그리고 또 그 두 사람이 같이 한 영화 보고 해서 같이 일은 안 했어도 서로 의식하고 있었죠. 네. 그래서 뭐 지금 와이프까지 출연시켜야 되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닮은이란 역이 굉장히 남성 카리스마가 센 사람인데 그러면서 또 부드러움이 있고 그런 배우 찾다가 마침 그 인연 때문에 제 뇌리에 항상 있었거든요. 박훈 씨가. 그래서 뭐 아마 박훈 씨도 금방 승낙하고 같이 일을 하게 됐고요. 아라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캐스팅하는 과정이 항상 제작진이 배우들한테 구애하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작품의 여지라는 역할에 있어서는 우리 작가 선생님의 첫사랑이었어요. 이게 첫사랑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너무 선선하게 승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만나서 아니 아라 씨 왜 이렇게 빨리 대답을 했어? 왜 한다고 그랬어? 물어봤더니 저한테 대답을 했는데 그건 나중에 한번 직접 들어보시고 네. 우리 이루 씨는 뭐 사극 사실 여기 있는 배우들이 다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건데 사극 다들 하기 싫어해요 배우들이 왜냐면 어렵고 또 먼데 많이 가야 되고 또 춥고 그런데 그래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더라고 정신없을 때 그냥 보쌈하듯이 데려갔죠. 그래서 얼떨결에 와갖고 조금 적응하는 시간을 좀 걸리고 있는데 예상보다 빨리 적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이루 씨가 감독님 저 왜 캐스팅하셨어요? 맨날 캐스팅이 아니라 납치한 거야. 제가 그렇게 대답하는데 저 납치당해서 하는 거고 어쨌든 되게 이금이라는 인물은 저희 드라마의 역사를 담당하고 있는데 굉장히 복합적이에요. 복합적인데 그 복합적인 거를 소화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가진 것도 많아야 되지만 또 연출자나 제작진하고 호흡을 해야 되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루 씨가 굉장히 그런 걸 잘 호흡하고 있고 잘 끌어들이고 잘 표현력이 있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권효 씨는 2017년도에 저희 SBS에서 이제 귀속말에서 좋은 역할을 했죠. 그래서 굉장히 저희 프로듀서들이 다들 다 좋게 호감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저하고 이제 연대상 때 만나서 처음 얘기를 나눴고 또 그 다음에 사적으로 만나서 한번 밥을 먹었는데 굉장히 브라운관에 미치는 거는 아주 센 역할을 많이 했고 그리고 성격파 배우잖아요 한마디로. 근데 너무 재밌는 사람이더라고요. 위트도 많고 농담도 잘하고 그래서 사실 박문수라는 캐릭터가 저희 드라마에서 또 활력을 주는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연기자로서 많이 검증이 된 배우이고 또 대신에 권율이라는 배우가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르는 면을 제가 보여준다면 굉장히 저한테 득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구애를 했죠. 그래서 생각도 좀 고맙게 생각하고 문성 씨는 제가 훈남 정음이라는 드라마에 기획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육명이 맞지? 굉장히 희극적인 캐릭터였어요. 희극적인 캐릭터였는데 연기에 되게 색이 분명하고 맛깔나게 하는 면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평범한 데서도 굉장히 재밌게 하고 근데 이제 이번 저의 드라마의 밀풍문 탄이라는 역할은 사실은 악역인데 귀엽게 보여야 되나 좀 이율배반적인 캐릭터예요. 그래서 할 것 같더라고요. 그걸 그런 부분을 악역이 정말 해먹스럽고 보기
싫어지면 굉장히 드라마로서 어려운데 문성 씨가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혼나정 때 만난 인연으로 거의 납치당하듯이 강제로 그냥 거부도 못하고 끌려와서 지금 뭐 사람을 많이 죽게 다니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가끔가다 제가 저희 제작진하고 그래요. 다들 배우들 많이 알고 있지만 또 새로운 모습들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저런 면 알고 캐스팅 하셨냐고. 그런데 아마 제가 회사 중간 관리자로서 배우들 많이 보면서 조금씩 조금씩 쌓였던 정보들이 이번에 좀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감독님 말씀.